네, 이번 시간에는 2021년 토끼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토끼는 일단 자수성과 하셔야 되실 분들이 많고요. 또 눈치가 빠릅니다. 그리고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예술가 기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남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내비치는 일을 하면은 좋고요. 예술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뭐 미용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은 띠고요. 근데 올해는 재물운이 좀 강하고 투자나 매매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.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금 신중을 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99년 23살 우리 토끼띠 분들은 직장에서도 안정도 되고 가정적으로도 편안해집니다. 근데 이제 술로 인한 구설이 좀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행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금전이 좀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금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87년 35살 우리 토끼띠 분들은 또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은 이렇게 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또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이나 뭐 이동 이런 거 가능하고요.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스카웃 같은 제의가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직장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요. 인정도 받고요. 또 승진 운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시작을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고 하신다면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75년 47세 분들은 관제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망신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이 보이고요. 금전거래나 이런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지출이 좀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63년 59세 분들은 이성으로 인한 좀 관제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좀 금전에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좀 신중하고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. 매매 운은 좀 길합니다. 투자는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든지 매매나 이런 투자 이런 거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2021년 토끼띠 운세였습니다. 믿고 믿고